안녕하세요. 에이프릴 나은입니다. 게리피티 첫 방송 기념으로 저희 집을 살짝 꾼 첫 방송 최초로 공개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언니 먼저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놀러 왔는데 놀러 온 기념으로 저랑 같이 오늘 이제 게리피티에 나갈 저희 뷰티 취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짠! 짜잔, 여러분 이게 다 핸드메이드입니다. 바로 저희 친언니가 동대문 부자재시장에 가가지고 만든 목걸이인데요. 착용을 해볼게요. 나 나온 거 아니야? 안 나왔어. 나왔는데? 괜찮아, 편집해주세요. 짠! 나한테는 짧았는데 너한테는 넉넉하네. 자, 어때요? 언니? 예뻐요. 잘 어울리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레이어드를 하면 어떤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목걸이도 또 레이어드 하는 게 또 이렇게 활용하면 또 다른 느낌으로 낼 수 있으니까. 오! 짠! 어때요? 부자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 언니가 만든 핸드메이드 목걸이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짜잔! 곱창끈입니다.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건데요. 좋은 이유가 뭔가 머리에 머리 자국도 안 남고 스타일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아이가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택을 안 뗀 이런 곱창끈이 이만큼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곱창이 약간 옛날 레트로 느낌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SNS 느낌으로 한번 SNS 해주세요. 느낌으로? 반묶음 해주세요. 지금 약간 주몽 장군 같은데. 아니면 그냥 제일 간단한 포니테일. 너무 변경하셨네요. 네. 짠! 오, 예뻐요. SES 같아요. 아! 헬만 가는데, 뭐, 지켜봐줘. 이런 식으로 또 하고, 또 저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낱개 묶는 거. 뭔지 알죠? 자연스럽게 묶은 듯 안 묶은 듯. 딱 이렇게. 예뻐요 이거. 예뻐요? 네네. 네? 예뻐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서 옷에 어울리는 대로 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저의 옷장인데요. 우선 여기 다 공개하기는 제가 아직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아니 너무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부끄럽다. 우선은 제가 한번 입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여러분. 이렇게. 오, 언니가 나왔어. 이거 편집해 주세요. 짜잔. 이렇게 입었습니다. 좀 시원한 나라를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나시랑 원피스랑 레이어드를 해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짠! 이번에는 꾸안꾸 스타일인데요. 아까 그 나시에 코디를 해본 거예요. 그 나시에 흰색 그냥 약간 좀 달라붙는 티셔츠랑 가디건이랑 해가지고 레이어드를 한 건데요. 아까 똑같은 나시인데도 이렇게 조금 활용성 있게 이런 식으로 입었습니다. 짜잔! 이제 마지막 룩인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벙거지 모자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벙거지 모자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디건을 약간 니트처럼 입는 방법인데요. 단추를 다 잠그지 말고 이런 식으로 다 안 잠그면 약간 이렇게 니트처럼 되거든요. 원피스에다가 벨트팩을 메고 이렇게 가디건을 입어주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집에서 어색한 셀프캠을 찍었는데 처음에 그래도 너무 어색했지만 언니가 있어가지고 되게 더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 어땠어요? 제가 나은이 촬영을 도와줘서 네. 너무 재밌고 뿌듯하게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은이와 함께하는 게리뷰티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게리뷰티 2020년 또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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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게리뷰티 2020.